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전해드립니다. 전국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금지 한택식 한만동방의 오픈된 위치에 자리한 한택식이 관리한 교통만큼 편안한 교통수단이 충분한 편의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안전 관련 사고에는 5인과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약 5%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추세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 신호 위반, 주방식 침범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의 18%나 차지하고 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공중운전 사고도 운전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벨트 꼭 착용하기. 당연하게도 운전중이든 핸드폰 사용은 불가능하겠죠. 가속 역시 안 됩니다. 그리고 운전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서는 되겠죠. 자, 이렇게 교통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짚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교통택시는 어떤 모양인지도 궁금하시죠? 첫째로 교통단속을 합니다. 화물자동차는 사고 발생 지역에 집중하여 과정, 같은 주차장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시내버스는 은행 발생률을 사고 분야를 포함하여 차감지금과 안행타속과를 위하여 이동자동차는 배달 이동차량 기관자속을 집중하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안전을 위해 공격 지정차를 위해 보험자 포장 방향소와 무단 횡단 운행자 단속을 강화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 교육의 확대입니다. 우선 버스, 국산버스, 택시 운전자 등 영업용 운전자에게 안전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노인시설은 현장 방문 교육, 어린이 및 초등학생은 보행지킴의 활동과 교통보건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첫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번수 전수 조사를 통해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무인 단속기입니다. 차로 인한